2022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주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재형 쓰레기도 급증했어요. 2월 성북 이슈에서는 2022년 달라지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명 페트병만 따로 배출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21년 12월 25일부터 모든 주거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을 실시했어요. 투명 페트병 분리 방법은 1. 먼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굽니다. 2. 라벨을 반드시 제거합니다. 3.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4. 마지막으로 투명 페트병끼리 모아서 따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왜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할까요? 투명 페트병은 재생가치가 높아서 티셔츠나 옷, 가방, 신발에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섬유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럼 색깔 있는 페트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기는 페트병, 일회용 컵, 식품 포장용기, 양념류, 식용유, 요구르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퀴즈! 다음 중 투명 페트병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1번 카페 일회용 컵. 카페 일회용 컵은 특정 디자인이 프린트되어 있다면 녹였을 때 색이 혼합될 수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해요. 따라서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에서 80%가 나는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집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분리수거를 할 때 해야 할 종류들이 다양해서 버리기 전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헷갈리는 재활용 처리 방법 같이 정리해볼까요? 리모델링에 쓰이는 건축 내장재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것도 분리수거 가능한가요? 건축 내장재는 크기 상관없이 수거가 안 된다고 해요. 흰색 소형 스티로폼만 배출 가능하고요. 유색 스티로폼은 특수마대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선물을 많이 받아서 뽁뽁이가 많거든요. 뽁뽁이 분리 배출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색깔 상관없이 비는 모든 종류가 가능하고요. 뽁뽁이 당연 가능하다고 하네요. 스프링 노트는 종이류로 배출 가능한가요? 먼저 종이류는 스프링, 코팅 용지, 송장, 비닐테이프 등은 제거하고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종이팩은 별도 분리 배출해야 하고요. 내부에 흰색 종이가 보이면 우유팩, 알루미늄 호일이 보이면 멸균팩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재 주민센터에서 우유팩, 멸균팩을 구분해서 1.5kg당 화장기 한 롤을 교환해준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득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2월도 힘차게 파이팅 하자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죠? 안녕! 여러분, 성북TV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